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리빙 레전드이자 주장 손흥민 선수가 선수 개인으로서 그리고 팀의 주장으로서 토트넘 팀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고 차기 시즌에도 토트넘의 캡틴으로서 팀을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영국 현지 매체에서는 토트넘 핫스퍼의 구단 역사상 최고의 등번호 7번 선수를 선정했고 대한민국과 토트넘 핫스퍼의 레전드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의 140년 역사상 최고의 등번호 7번 선수로 인정받는 정말 엄청난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한국 축구의 역사에 남을 만한 토트넘 핫스퍼로의 이적을 결정 지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을 썼고 현재까지 토트넘에서 해수로 10년째 활약을 해오면서 토트넘 핫스퍼 역대 최다 득점자 탑5에 이름을 올렸고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100골을 달성 그리고 한국 선수로서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한국 축구와 아시아 축구의 고트에도 등극한 최강이자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꾸준한 활약은 물론 월클 활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기 재계약을 통해 팀에 잔류한 손흥민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부여해 그동안의 공로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는 물론 영국 현지에서도 레전드 선수로서 인정받고 있고 정말 다시는 이런 선수가 한국에 나올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토트넘 팬들에게나 한국 축구 팬들에게나 소중하고 위대한 레전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나 토트넘 핫스퍼는 역대 최다 득점자 탑10이 모두 잉글랜드나 웨일즈 등 영국 국적의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 날아온 손흥민 선수는 영국 국적 외 선수 중 유일하게 토트넘 핫스퍼 역대 득점자 탑10에 5위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렇듯 손흥민 선수의 대단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누가 뭐래도 토트넘 핫스퍼 역대 반열에 오를 만한 레전드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와중에 기브미 스포츠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의 140년 역사에서 등번호 7번을 달았던 선수 중 역대 최고의 선수라는 정말 놀라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클럽에서 몇몇 셔츠들은 나머지 번호들보다 더 많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 중 하나는 7번 유니폼인데 그것을 입은 사람들은 보통 기회를 만들기 위해 파이널 서드까지 진출하는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선수가 맡았다. 대부분의 윙어들은 그들의 소년 시절 축구팀을 위해 7번 셔츠를 입는 것을 꿈꾼다. 토트넘 핫스퍼의 클럽 모토인 감히 하는 것은 7번 유니폼을 입는 사람들의 전통적인 의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들은 공격적이고 대담하고 흥미진진해야 하며 항상 팬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수년에 걸쳐 수많은 스퍼스 선수들이 정확히 그렇게 해왔다. 1960년대부터 현대까지 역대 최고의 선수들 중 일부가 스퍼스에서 유명한 등번호 7번을 달았다. 여기 그 영광을 받은 가장 위대한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몇몇 전설적인 선수들이 등번호 7번을 입었지만 너무 짧은 기간이라 포함되지 않은 점은 주목해야 한다. 지미 그리브스가 이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이번 순위 선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꾸준한 활약을 펼쳤는지 득점과 어시스트 등 주요 공격 지표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기록을 쌓았는지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 수비수들의 악몽을 실제로 유발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핫스퍼의 역대 등번호 7번 선수 중 역대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면서 말 그대로 토트넘 핫스퍼 창단 역사상 등번호 7번을 달고 뛴 선수로서 역대 최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거론된 선수들만 봐도 아론 레넌, 대런 앤더튼, 글렌 호들, 크리스 워들 등 축구를 나름 예전부터 봐왔다면 들어보거나 직접 봤을 만한 이름들이 즐비한데 대한민국 국적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의 창단 140년 역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기브미 스포츠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스퍼스의 현재 주장은 역대 최고의 넘버7에 올랐다. 2200만 파운드로 도착한 손흥민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토트넘 핫스퍼의 역대 최고 득점자 목록에서 5위를 차지했고 그 이후로 여러 번의 포상을 받았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2020년 푸스카스상과 20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골든부츠다. 그가 빠진 것은 팀 트로피뿐으로 토트넘 핫스퍼 이적 후 두 번의 결승전에서 패배했다. 입단 이후 세계 최고의 클럽들은 그의 사인을 확보하길 원했지만 그는 매 경기마다 유명한 등번호 7번을 등에 업고 뛰며 항상 충실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의 역대 최고의 등번호 7번 선수이며 다만 트로피를 들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안 그래도 최근 토트넘 핫스퍼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우승 트로피에 대한 중요성과 욕심을 드러낸 바 있고 자신은 아직도 성과에 대한 야심과 욕심이 크다는 이야기를 남겼었는데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따서 레전드로 등극하고 싶다는 손흥민 선수의 포부야말로 사실상 토트넘에서의 잔류를 확정시키는 발언이 아닐까 싶고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손흥민 선수가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망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바로 트로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이미 선수로서 많은 성공을 거둔 선수이지만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손흥민 선수를 롱런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반드시 토트넘 하스퍼에서 캡틴으로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은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